생각합니다. 패인, 첫 번째 패인 요인을 뭐로 보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 아주 너무 과장된 해석을 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천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공천 실패다. 네. 그리고 네. 공천 실패에 뭐 또 여러 가지 자잔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를테면 팔달구 또 김포 뭐 네. 예를 들면 또 무슨 권선구 이런데 후보를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시간이 한 달 전이었다 이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지역 유권자들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돼서 네. 아무리 거물이 오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거부감이 생기게 됐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일꾼을 뽑아서 지역에 연고 있는 사람을 뽑았던 새누리당의 공천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여러 가지 쫓기게 되고 또 그런 네거티브 캠페인에 걸리게 되고 어디서 날라왔다든지 뭐 낙하산을 했다든지 그런 네. 얘기가 구조로 돌지 않았겠습니까? 선거 끝나고 보니까 그런 거를 그냥 정권 심판론, 세월호, 인사 참사, 또 뭐 저 유병헌 뭐 검거형의 엇박자 같은 거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아, 불리했죠 여당한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그냥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안일했다. 안일했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보다 더 현명하고 그 정교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전에는 예측을 못했지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 우리의 잘못이 컸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게 됐습니다. 네, 어느 중진 의원은 뭐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저희가 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상수였기 때문에 네. 그건 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한 거니까 네. 그걸 감안해서 공천했어야 되고 그 감안해서 선거 전략을 짰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것이 뭐 틀렸다기보다는 그것 때문만에 그거는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요.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광주 광산을에서 야당이 이겼고 투표율이 오히려 가장 높았던 전라도 순천 곡성과 동작을에서 여당이 이겼거든요.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선거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 한 4, 5년 사이에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온 사람들을 전부 낙선시켰습니다. 네.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오게 되면 아,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냐? 아무나 꽂아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민들의 정서, 반발감이 있어 다 떨어졌는데, 그 수원 가서 선거하면서, 여기는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결과가 됐습니다. 네. 공천 실패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기동민 씨를 전략 공천한 부분을 얘기합니까?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씨. 제가 지금 말씀한 건 그런 건 이제 디테일한 얘기가 네. 되겠고요. 그래도 디테일한 네. 쪽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 두 가지를 지금 찍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지난 회에 그 쾌도남마에 제가 나와서 왜 그 네. 안산 공천이 전략 공천이 잘못됐다고 좀 얘기하셨죠. 빗대로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안산 시장.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시장은 가까스로 당선됐지만 그게 경기도 선거에 영향을 주고 전국 선거에 영향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광주도 시장은 당선됐지만 그것이 또 전국 선거에 영향을 줬죠. 이제 그것처럼 공천이라는 게 야당에서는 인사기 때문에 공천의 실패가 전국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런 이제 동작도 있고 거기도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말하자면 지역의 연고나 또는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를 보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그 여당에 대한 반사 이익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정권 심판론 같은 거 밀으면은 마지막에 가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오판 아니람 이것이 선거를 지게 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왜 이렇게 새누리당이 이긴 이유를 국민들한테 물었더니 새정치 민주연합이 더 못해서랍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못하는데 참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을 찍을 그런 이유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뭐를 내세울 게 없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을 찍을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저분들이 오늘 뭐 국회에서 보니까 막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확 피시고 그냥 기쁜 그런 그 승리에 만족을 하고 계신데 저분들이 뭐를 잘해서 저렇게 그런 축제 분위기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았나? 정치를 뭘 얼마나 잘했나? 그런데요, 1패, 2패, 3패, 4패예요. 12년 총선, 12년 대선, 14년 지방선거, 재보선 지금까지. 이게 원래 재보선은 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인데 이렇게 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거는 총체적으로 뭔가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경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사이에 사실은 뭐 지방자치 선거에 두 번의 승리가 있고 지난번 뭐 완전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선거니까. 네네. 뭐 일무라고 그런 보고. 그런 것이 네. 이제 있고 총선도 뭐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 10년 사이에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이렇게 총선 대선에서 지는 과정에서 늘 하는 얘기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 그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 즉각 사퇴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대위 결성하죠. 그래가지고 뼈를 깎는 또 혁신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것이 자꾸 패배가 그게 단절되지 않고 자꾸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만은 이걸 정말 실질적인 혁신이라고 할까 변화를 우리가 이뤄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정권 심판론을 부르짖었던 어떤 전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유세를 많이 했는데 네. 유세 제 유세가 표를 가져온 건가 쫓은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는 이제 세월호 조심해서 다루긴 했습니다. 세월호가 잘못하면 역풍이 있다. 또 상당히 피로감이 있다.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 이렇게 했죠. 네. 그다음에 인사가 너무 엉터리 아니냐. 총리, 장관 이렇게 잘못하는 인사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 우리가 이런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또 유병헌 아니 6월 13일 날 반상해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죽은 사람 찾아내라고 반상회 하고 항구 봉쇄하고 100만 명 동원해서 수색하고 이런 검찰 경찰 이거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선거를 뒤집을 만큼의 영향력이 없었다. 이것이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의 반성인데 이를테면 선거 심판, 정권 심판론이 오려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왔어야 되는데.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임기가 3년 6개월 남은데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그 한계가 있고요. 아, 그 자체가 네. 잘못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이제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글에서 썼습니다. 그 최경환 부총리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제를 뭐 살리겠다고 한 그거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전한 정책인데 뭐 LTV, 네. DTI 이거 네. 완화하고 부동산 네. 띄우고 네. 또 무슨 그 이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40몇 조를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거 뭐 아베노믹스도 아니고 이게 과거에 이명박 정권에서 다 해보던 방식이고 성장 그 무슨 지상주의 같은 건데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정부가 뭐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뭐 제스처를 하고 그걸 추진하니까 국민들 일단 그 거기에 관심이 쏠린 것 같습니다. 주식가가 폭등을 했죠. 60, 70포인트. 그래서 정권 심판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주가가 이게 막 올라가고 있고. 와 엄청. 그다음에 선거 기간 내 그 저 기초생활연금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 20만 원씩 했는데 97%가 받아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아, 네. 아 이것이 지금 선거에 뭔가 영향을 주고 뭔가 실질적인 민생으로 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변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선거가 좀 이게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6석이나 7석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선거 끝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세월호나 국정 심판론 같은 것보다는 그런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정부의 그런 것에 좀 힘을 실어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